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 어, 제가 오래간만에 예, 이렇게 불교 방송 수요법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가 끝나고 어, 오기 때문에 본문 제목을 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불교라는 제목으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새 이제 그 새로운 시대라는 말을 좀 꺼낸 게뭐 지금 뭐 옛날에 헌 시대냐라 하겠지만은 어, 지금 이제 시대가 어,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항상 새로운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농담하기로는 전녁에 눈을 감았다가 아침에 못 뜨면 죽음이고, 에, 아침에 눈떠 있다가 전녁에눈 감아 가지고 못 일어나면 죽음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어떤 시대다, 에, 새로운 시대를 사는 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우리 불교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일일시 호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이렇게 아침마다 인사를 하는데요. 물론 뭐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요새는 또점법합시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인사가 있는데,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또 이제 좋은 인사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뭐 성당, 교회, 절을 안 가니까 그래도 괜찮더라. 근데 괜찮은 거 아니죠. 그죠? 절이란 것은 항상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절은 가서 이렇게 나의 공부했던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절리 가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불교라는 뜻은 이제 제가 요새 조금 수계 어 제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뉴진스님 류진스님은 예, 뉴진 이제 조계사에서 이제 명을 예, 줬습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인연법이라 그러는데 또좀 이따가 인연법을 설명하겠지만은 아는 분의 분을 통해서 이렇게 유진 선임 우리 윤승호씨 개그맨이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참 묘한 인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신문 지금 사장 소임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주관할 때 인연이 돼서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이제. 인연이 돼서 어, 그럼 제가 저도 보니까 개그맨이고 하니까 어, 그때는 그때는 제가 저도 오해를 했어요. 뭐든 개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야, 이상한 행동하면서 좋은 생각, 좋은 생각 하길래 불길를 폄하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좀좀 아,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자더라고요. 집도 정릉이고 어 경국사에 다니는 불자라서 그래서 제가 어 그럼 홍보 대사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분이 이제 조재준이라고 배드보스라고 이제 그 우리나라 드라마 반을 작곡을 하고 또팝 아티스트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데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해서 이제 홍보 대사를 하면서 또 이제 연등회 때 이제 한복을 입고 또 디제잉을 하면서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박람회 때 저희들이 불교 신문에서 주관하는 우리 조계종과 같이 하는 또 우리 또 BBS도 참석하셨죠. 그래서 박람회 때또 디제잉을 하는 바람에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뭐전 세계가 지금 다 아는 그런 스님 예, 됐습니다. 어, 종정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이 뉴진 그 스님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니까 이 사바 세기는범성이 같이 존재합니다. 예, 범부와 성인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도 불교에 도움이 된다면은 필요하지요. 이런 말씀을 뭐 예, 언론사에 통해서 이렇게 또 나왔었고요. 또그 또 전에 또 총문장 스님도 우리 저기 윤성호 씨를 불러가지고 참 고맙다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불교 박람회 현장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3 0 세대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수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와오고 80%가 2 0 3 0이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네 배가 더 인원이 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어, 젊은 사람들이 와, 와서 그런지 또 많이도 고민을 하고 뭐, 뭐 차나 또 티셔츠나 또 우리 화음사에서 만든 비건 뭐 빵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불티나게 팔려서 동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리둥절했어요. 아 이건 뭐지? 왜 이렇지?라고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이제 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제가 이제 그 일본 NHK 방송하고 이제 제가 생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불교는 오감을 만족하는 종교다. 예. 오감이 뭐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느끼는 게 뭐죠? 느끼는 것은 생각도 느끼고. 예. 또 우리가 행동으로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는 그런 불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타중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상하라 그러니까.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예, 눈으로 어, 이렇게 뭐 단층이나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귀로 종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목탁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풍경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근데 코로 뭐 하는 걸 뭐죠? 향, 예, 향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입으로 또 뭐죠? 여새 유명한 사찰 음식. 예, 외국인들 와가지고 사찰 템플스테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관광 상품이다. 예 그런 말 하잖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어, 템플스테이 하고 나니까 이것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좋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 노르웨이의 태권도 사범님이 계신데 어, 제가 어, 재작년에 어, 갔다 왔습니다. 여름에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어느 날 제가 문화부장 할때소 이제 소임을 볼때 어, 연락이 왔어요. 노르웨이 문화재청에서 어, 노르웨이 사범님이 어, 그림을 이렇게 진영 이제 선임 진영을 보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그 노르웨이는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는답니다. 월급을 어, 연봉이 한 10억 되고 월급이 한 1억씩 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40 최고 45% 세금을 뗀답니다. 그 돈을 본께 그러니까 노 걱정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이제 그 골동품을 사는 거예요. 사는데 남자분은 노르웨이 사람이고 어 부인은 호주 사람인데 이민를 간다고 노르웨이가 추우니까 호주로 이민을 간다고 이제 부인 나라죠 간다고 그 골동품을 팔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 골동품 살래 이 사겠다 해서 가 보니까 여러 가지 둘러보니까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 없는데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까 그분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니까 그림 하나 있더래요 한국 그림이 이제 스님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걸 사겠다 그러니까 얼마냐니까 얼마라 그러더래요 다음 날 가서 이 그림 얼마냐 그러니까 천만 원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한 삼천만 원도 정산것 같아요. 예, 그림이 이제 좀 큽니다. 굉장히, 굉장히 그좀 어, 백호의 사분의 일 정도 되는데 이그 그 그림을 에, 사가지고 이제 집에 걸어 은 거예요. 그런 놓타가 어른을 갑자기 아 한국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을 찾 찾죠. 이름 바뀌었죠. 국가유산청으로 예, 쳐 보니까 이제 이메일이 나와서 이메일을 보내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여 보니까 이제 그 검수를 해 보니까 이 그림이 제가 저희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인 작령 극락사에 계신 어 영일스님의 그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스님 진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도사 에 연락하니까 아 좋다고 오케이를 해서 이제 도록이 됐죠. 그때 이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제 그거를 직접 받지를 못하고 가져 와가지고. 그래서 통사에서 이제 통, 우리 통무에서 고불식을 하고 통사로 내려 내려가서 하는데 그 식회는 참석 못하고 이제 제자가 참석하고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신무사 주관으로 갔습니다 주관을 가는데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전화가온 거예요 만나자고 현재 서울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말을 하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조은섭씨라는 사범님인데 노르웨이 이제 태권도 사범님인데. 베르겐이라고, 우리 이제 오솔로가 노르웨이의 수도잖아요. 베르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같은 부산 같은 곳입니다. 경치가 좋더라고요, 가니까 그게 이제서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이십니다7 0이신데 어, 처음에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는데거기도 보면 이제 애들, 애기들 잘안 넣고라니까,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제 버리장머리가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막 부모도 막 때리기도 하고 마약도 하고라니까, 그러니까 얘들 정신 교육 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태권도 할때 앞에 한 5분 끝날 때 5분 참선을 명상을 명상이죠. 뭐 화두가 없으니까 명상을 시키니까 애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총문장수님께서 선명상, 선명상 많이 하시고 이번에 9월 28일 날 이제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엄청 큰 똘이 선 명상 대회를 이렇게 지금 기획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그래서 이제 그분이. 80년도에 누가 40억을 주는데 40억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 개인으로 안하고 30만평을 땅을 사가지고 한국 문화문을 만든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한국 돌고도 심어 놓고 정자도 만들어 놓고 한국 다리도 만들어 놓고 허디화상도 갖다 놓고 이분이 이제 침불자가된 거예요. 원래 기독교였는데. 그래서 이제 골골 사이에 있는 저군 스님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으 시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학교 하나 난 거예요. 이제 애들이 없어지니까 우리나라처럼 학교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 명상 센터를 하고 싶다. 어, 명상 센터를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 조만간에 아마 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국의 그런 문화들이 어, 그렇게 또선 명상 이런 문화들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어, 저도 이제 b b s 뉴스에서 아마 독점으로 그때 한번 어, 방송했었던 것 같은데. 어 3년 전에 코로나 때죠 그때 이제 나비 아트센터에서 제가 이제 그 베토벤 탄신 200주년 기념 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헤드셋을 쓰고 제 내파가 어 에스토니아로 가는 거예요. 에스토니아 에스토 이번에 이제 총 총본자님 총룡, 갔다 오셨죠. 우리 종교 지도자들하고 에스토니아로 날아가, 날아가고 날아가고 어, 어그 아트센터에서는 어, 서울음대 박종화 교수님이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피아노 제목 이제 노래 제목이 음악 제목이 비창과 엘리제를 위하여. 비창이라는 것은 좀 과격한 음악이고 엘리제를 위하여는 좀 편안한 음악이죠. 그 음악을 치면서 저 네팔을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사회부장했던 우리 도반 스님인 승공 스님이 가서 음악을 한번 끊어버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음악을 끊어버려 이러면서 이제 음악을 한번 듣고 가서 어 이렇게 음악을 딱몇번 이제 들었죠 가기 전에 들어보니까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 제가 살았던 통도사의 섬방의 그 위에 있는 계곡 계곡하고 이제 논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에 집중해버리니까 이제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하냐면 내파가 조용해지고 점점 해지면은 집중하면은 이게 뒤에 원이 화면에 있는 원이 동그랗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스토니아에서는 네파가 가서 잠잠해질수록 고요에 이제 우리가 부르게 말면 산매 들어갈수록 이게 이제 빨리 짜지는 거죠, 식물이. 그래가지고 한 2미터 짜리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은 제 본명을 치면은 그 영상이 이제 비베스 뉴스에 나왔던, 네, 그랬던 그런 어,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이제. 그 했던 사람 한 200명 중에서 제일 하이 레벨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또 믿을 수 없다. 예, 일주일 전에도 홍콩에서 했었는데 막그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서 막 모양이 변하고 했는데 예,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하길래 아, 그럼 내가 우스개 소리로 어, 우리나라 선임들다한 번씩 해보면 어떻느냐 아또 어, 선하는 사람도 다한번 그렇게 그런 걸해뜯에서 쓰고 뇌파 급사람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는데 벌써 이제 선 명상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증명을 다 해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잘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교를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그 이제 타 종교 같은 경우는 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자꾸 깨지고 있죠. 진화론 같은 경우, 아, 장조론 같은 경우, 예, 진화론으로서 깨지고 있고 갈릴레오 같은 경우도 그 종교, 종교 재판에서 태양이 돈다 해라 했는데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라는 지동설을 갖다 끝까지 주장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 기독 그다 종교는 과학이 발전할 발전할수록 그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과학이 발전면 발전할수록 이 불교를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별로 증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티베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뚝발하던가요. 어, 스님이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시는데 안 돌아가신 모습. 예,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자탈 이망하시는데 몸이 썩지 않는 모습. 에, 그런 모습을 어떻게 에,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종교에서 보면은 그런 제가 이제 잘 쓰는 법문 중에 하나가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세종시가서 공무원 불자를 상대로 해서 법문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중생들은 물질에 많이 집착이 되잖아요. 무슨 좋은 옷이다, 좋은 차다, 좋은 보석이다, 이 집착하지만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랑이다, 마음이다, 정이다 우정이다, 영음이다, 행운이다. 이런, 이런 것이 더 우리 삶속에는더 크고 더 많이 작용한다는 거죠. 오늘 또 방문 들어오신 분 중에서 어, 내가 기도를 해서 가피를 얻어봤다던분 손들어 보세요. 가피. 없으, 없으세요? 아, 한 분이 어, 몇분에 계시네. 예. 그렇죠. 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백일 기도를 저는 이제 성녀 생활하면서 두번 반을 해 봤습니다. 한 번은 군대 가게 해 달라고 하고 군대 가서 한번 반을 하고 그당부터 이제 소임을 본다고 잘 못했는데 관음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 안중에 9년 있다가 저희는 굳자고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박사도 9년 만에 되고 강원도 9년 만에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이제 9년 만에 그 법당과 인연이 돼가지고 관음사를 법당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법당을 지으신 면대장님이 무궁화 세계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별네 개를 달하셨어요. 지금 강원도 화천에 있는 어, 그 부대가 요새는 없어졌는데, 예, 그 그런 걸 보면은 어찌 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수 있을, 있을까? 어찌 가피가 없다고 말을 어,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 해 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삼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정명해 나가고 있고. 또 선명상 이을걸 통해 가지고 불교의 모습을 밝혀 내고 있고 또 불교의 모습이 최고인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가피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수행도 하지 않고 가피를 바란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뭘 얻을 수 있다? 그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부당입니다. 웃긴 예, 이제 기도를 해보면, 은저 저, 저 자신도 이제 그 선명상에 대해서 제가 7년 전에, 제일 오래 살았는데 제가 이제 뭐 소임을 본다고 선빵을 잘못 가다가 7년 전에 이제 처음 포항 복용사 선빵을 갔어요.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체험적인 얘기를 말씀, 많이 말씀드리는 많이 말씀 이유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는데 참선을 하면 10가지 병통이 있어요. 병통이면 안 좋은 상황. 그런 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번뇌망상도 병통 중에 하나죠. 흔히, 흔히 그랍니다. 이제, 스님들이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은, 여러분 참선한다고 앉아보셨죠? 앉아보시면 어때요?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왜안 돼요? 번뇌망상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예. 이제 사고, 보라서 사고, 팔고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괴롭힐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만큼 이 사바세계가 복잡하게 살고 있으니까. 과학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삶이 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지기도 <laughs>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죠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자동차가 생겨가지고 교통사고 많이 나고 또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또 인터넷 사기 같은 거 많이 당하기도 하고 어 어째 요새도 보면은 뭐보이스피싱에 당했다 이런 걸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불교는 불교 수행을 잘하면은 그런 걸 극복해 나갈 수, 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참선을 하는데, 처음 참선을 하면 그렇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오만 먹고 싶은 거다 다 먹어보고, 어떻게요? 해 상상으로. 일주일 동안은, 오는데 가고 싶은 거다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해 내가 가봤던 곳, 안 가본 곳은, 안 가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하면 알수록 번대가더 심하다는 것이, 그, 런 말이란 겁니다. 그 다음 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오만, 남자 다 만나고 오만 여자를 다 만나고 다 만난답니다. 어떤 어떤 거요? 내가 첫 사랑부터 예,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친구들까지 생각이 다 나고, 내가 돈 빌려준 것까지 생각이 다 난답니다. 시험 자리 빌려준 것까지. 예, 그리고 나서는 점점 이제 침침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병통이 오는 겁니다. 내 이제 육신을 괴롭히는, 정신을 괴롭히는. 그때 다 아까도 그러다 정신을 괴롭히는 거죠. 그데 엄청난 이렇게 또막절벽이확 다가온다든지 눈을 뜨는데 내가 앉아 있고 확 몸이 뒤틀리는데 눈을 딱 뜨니까 또 앉아 있고 예, 숫자에 뭐 숫자가 이렇게 또팔두개 숫자가 쓰집니다 뭐또 이제 방송 같은 면 밑에 자막이 나가겠죠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가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습니다 숫자 팔두개 이제 그때 하한 것대인데8 9라는 숫자가 쓰 쓰진 거예요. 옆에 도반스, 도반스님 있어고 도반스님한테 이게 뭐요? 글자 보이냐니까 무슨 보이지 보이냐고 웃음 웃음 소리 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3일을 있다가 내가 죽을 날 죽은 죽을 날인가 숫자인가 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상자들한테 내8 9분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내가 뭐 농담 삼아 했는데 어, 불교의 정신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모문관 아시죠? 예, 우리 백모문관이 대자함이 돼 있고 있고 어, 백담사도 있고 제가 원래 신문사 사장으로 안 왔으면은 지금 백담사 모문관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가장 침참하고 예, 마음 공부하는 그런 그래, 백담사 모문관의 방부들이 나서는데 지금 가장 가장 어려운 예, 우리 또 신문사 사장으로 와가지고 소임을 보고 있는데 뭐 이것도 제 어. 운명이라면 운명이고 팔자라면 팔자인데 받아들이고 어, 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 그래서 이제 무문관이 어, 되가는 이유가 왜들어가냐면은 마음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그 집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누가 방해하면은 실청. 예, 뭐 책을 읽는데 뭐 방해한다든지 뭐뭐 뭐, 어, 뭐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실차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공부가, 문문관 들어가는 이유가 공부가 끊어지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 공부를 문문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것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어, 제가 이제 한분또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존경하는 스님이 중국의 허운대사라고 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모택동 씨가 유일하게 고기를 숙인 사람이랍니다. 저도,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9년 동안 그 면벽을 한그 장수는 제가 가봤습니다 중국 여행하면서 가봤는데 이층으로 만든 나무집인데 거기서 9년 동안 무문관 생활 안 나오고 수행을 하셨고 어또 자기 고향에서 오대산 그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오대산 그곳서 나왔는데 그 오대산까지 5천 킬로인가 산보 일부를 해서 어 가신 스님이 허운 스님입니다 120살에 돌아가시는데. 60살 때 얼굴이, 90살 때 얼굴이, 한 60대 밖에 얼굴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분이 태국에 가서, 태국에 가서, 이게 법문을 하다가 삼매에 빠져버린 거예요. 3일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3일 동안 있다가, 보통 3, 3자에서 만 결단이 나잖아요. 3일 동안 있다가, 흔들어 보니까 깨어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토솔천에 가서 미륵부천이 법문을 듣고 왔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는, 믿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믿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예. 안 해보니까 못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는 어떤 삶? 시안부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이삶 속에서 태어나고 넓고 병들고 죽는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맞죠? 예. 근데 이 속에서, 그러니까 시안부 인생에서 나라는 것을 한 번, 제가 이제 어저께 저녁에 이제 모임을 하나 했는데, 30년 전에 양재동 구룡사에서 어린이 보패를 제가 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아직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그말 했죠. 우리 참 좋은 인연입니다. 예, 어제는 이제 해외여행 가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예, 그 인연, 그 분들은 또 그랬어요. 어, 이제 한 60살 넘으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시집, 시집 이제 다 장가 보내면은 마음 공부를 해라. 아, 나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불교는 자력과 다력이 있어요. 네. 자력이란 것은 다력이란 것은 부처님 모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저도 이제 관음기도를 했거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기도하면 어때요? 가피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이따 그랬잖아요. 제가 예, 네.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그 이제 군정병도 하고, 또 이제 나중 9년 만에 나와 가지고 군현 관음 관음사 법당을 지은 게것이 무슨 인연인가? 그 다른 또 인연이 하나 있는데, 고거는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있고, 어, 그때 이제 그또그 그 비슷한 거기 인간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예비역 불자회 회장을 하는 박태섭 장군님 장군님이라는데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법당을 지으니까 그 중공식 하는 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제보 천만 원좀 빌을 달라는 거예요. 천만 원을 이제 빌려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일억 5천 법당을 지은 거예요. 천만 원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마중물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뻔뻔지 당한 물 넣는 물이 마중물이거든요. 그 마중물이 돼가지고 일억 5천짜리 신비, 신병교육대 법당을 지은 거예요. 그 그분이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무궁화 세계에서 별 하나 달고 이제 공수여단, 공수부대 아시죠? 특전사 광주에 있는 이제 황금박지 여단으로 하는데 제가 그 일을 갔다가 또별두개 달았을 때는 이제 구리에 있는 또 이제 군부대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때 법문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그때 법문을 내가 피라는 법문을 했어요. 하니까 그분이 법문을 다 하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 비빔밥으로 점심 공략을 하면서 옆에 앉으셔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손님 참갑피 저도 느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어떻겠냐니까 광주 그 공수부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아침마다 그분이 108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가니까 8시 반쯤 가니까 문을 안 열어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108배를 하는 중이라서 문을 안 열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108배를 매일 하신 분이 장군이 돼도 어느 장군이 108배를 매 하신 분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런제 그분이 이제 말, 그 가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그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예그 훈련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관 보고 보통 때는 안 보낸답니다. 자 이제 뭐 낮에도 하고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에 하니까 그 겨울이었대요. 그냥 이제 느낌이 찜찜해서 그안전으을 보내라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랬지만 그래도 보내 봐라. 그러니까 보냈는데 바다에서딱 이제 고무보트 타고 대기를 하고 있었죠. 배를 타고 있는데 애나 다리 12명이 뛰어내리는데 9명이 다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소모슬립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벌써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군복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법문을 듣는 우리 시청 자님들도 어 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는 간절하고 애절하고 지극정성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하든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지극정성을 했을 때그 가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러왔습니다. 저러온 지 50년 넘었는데, 어, 어릴 때 와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으면 저도 옷 벗고 장가 갔죠. 예. 그런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을 사랑하고, 불교를 사랑하고, 이 수행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걸 느끼지 보지 못하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참인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요새 보면 유진 선생님이 하는 말 있죠. 예, 포기를 아주 너무너무 잘해요. 박남의 때 그냥 청년에 600명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래, 친구가 잘 되는 것도 고통. 월요일에 오는 것도 고통, 나이비 예? 잘 되는 것도 고통, 예? 월급이 안 오는 것도 고통.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생각 바꾸면은 어때요? 예? 여기가 극락이다 그러면은 극락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라 그러면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일체의 주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이루어진다. 한 마음 바뀌면 여기가 극락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불자도 삶은 어떻게 살아가냐, 보면은, 예, 우리, 삼법인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뭐 인, 제가 삼법인을 좀 고쳐가지고, 인생 무상, 재행 무상, 일체 계고열반적정 인생이 항상함이 없고, 물질이 항상함이 없고, 일체가 고통이다. 삶은 기본보다 고통이 많죠? 그것을 바로 알면 열반적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에 딱 크라이막스에 나와있는 구절이 있죠. 사고계가. 예? 일체 위법 여몽만 포용 여론영역전 언장 내시관 일체 위법 일체 보인다는 형상 자체 아까 우리가 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다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 좋은 옷이다 보석이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또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무슨 뭐 예? 제가 이제 우리 불자인 영합 양아, 우리 영합이요 장동건 제가 좋아하잖아요 불자잖아요 고소영 씨가 결혼해 가지고 백8배 가르켜 줘가지고 고소영 씨는 0 8배또 매일 하고 다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체 보인다는 것은 여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일체 유입부 여몽한 포인 여러 영려전 또 여러 이설과 같고 영려전 또한 번쩍하는 번개불과 같다 이와 같이 바로 볼줄 알아라 모를요 이 세상의 삶이나 물질이나 그런 형성된 모습들 젊음 또 영원한 젊음이 아니잖아요. 물질도 영원한 물질이 아니에요. 예, 김일성도 돌아가셨고, 히틀러도 돌아가셨고, 마음둥도 돌아가셨고, 예, 부침도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도 가고 나도 가자고 가야 되잖아요. 예, 우리 노래도 보면 뭐, 예? 나훈 아시아 부른 공이라는 노래, 응? 또뭐 하숙생, 하숙생이라는 노래. 그런 노래들이 다 불교적인 노래잖아요. 예, 저는 영화를 보는 책을 보든볼 보면은 다 불교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예. 네. 불교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불교 아닌 게 없어요. 또 제가 잘 제가 말씀 잘 드리는 말씀 중에서 불교는 종합 예술이다. 불교는 불교와 과학, 불교와 음악, 불교와 미술, 불교와 건축, 불교와 공예, 불교와 여성, 불교와 건강. 불교 갖다 붙이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총망라대해서 보여 준 것이 박람회인 거예요. 네. 그래 제가 이제 주간에 주간에 할때 어,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지방에도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BBS 하고 어, 같이 하, 하, 하고 있죠, 그죠 이제 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기 부산 내려가가지고 어, 저기 부산 BBS, 어, 한국선에서 부산 BBS 하고 대구 BBS 하고 해가지고 8월 달에는 8, 9, 10, 11일 날은 부산에서 박람회 하고 BBS 하고 같이 협약을 했죠. 네. 그다음에 또 9월 달에는 9월 5, 6, 7, 8은 예, 대구에서 이제 박람회를 합니다. 그런데 박람회 에와 보시면은 유진스님 음, 같은 경우, 또제 어,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람 어, 어때요? 설마 선님이 나와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 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죠? 이러는데 제가 그럽니다. 그만큼 포기를 해봤느냐? 예, 근데 저도 어린 법회를 한한 어, 20년, 19년 일했었는데, 하면 장삼 입고 같이 뛰어다니잖아요, 애들하고 그럼 그런 거는 괜찮. 그런 거는 뭐. 괜찮고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조금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기도할 때는 간절하고 애절하고 지극정성으로 했을 때 그것이 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걸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 기도산매, 염불산매 선정산매 산매가 뭐죠? 험을 빠졌다 빠져빠져 보라는 겁니다. 빠져서 깃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친구 그런 말 있죠. 뭐 아니 친구 장에 가니까 똥장군 친구, 똥장군이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똥을 넣는게 지게가 있었답니다. 그걸 지고 장에 따라간다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하더라도 내 마음처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가지려면 지극해야 되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은 가피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겁니다. 참선 또어 제가 이제 카톡에 이제 그 제목에 죽는다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주, 죽으러 가느냐고 왜 죽는다 넣었냐고 그러니까 어그 뜻을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더라고요. 죽을 가, 인간은 누구나 한번다 죽는다 맞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또 우리 세은 사람들은. 천년만년사글처럼천년만년내글처럼이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면 다 이게 3, 40, 50대 이렇게 지금 오셨는데, 우리 뒤에 노보살님, 인생이 길어요? 짧죠, 그죠? 예, 짧잖아요. 금방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금방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새 저러온지 50년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철없이자랐지만은 커보니까 이 불교보다 대단한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불교는 불교는 형상적인 모습과 무형의 모습이 같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타력이라는 모습을 말씀드렸고요 자력이라는 모습은 바로 참선입니다. 내가 깨치는 거예요. 예, 타력은 우리 관세음보살님이나 우리 관세음보살도 나무 보문시현 원령국심 대자대비 구거구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그죠? 귀합니다. 어떤 부계? 보문 넓게 공신 넓은 마음으로 시현 보여주시는 대자 큰 기쁨을 주고 대비 큰 괴로움을 들어주는 구고 고통에서 주고 구해주고 군난 어림에서 구해주는 천수 손이 챙개고천하 눈이 챙개인 그러니까 안이 미치고 이있는 곳고 안이 보, 보이는 곳이 없는 그런 분이께서 세상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보아가지고. 그러니까 소, 소리를 갖다가 들어야 되는 청세연 보살님 해야 되는데 관세연 보살님이자 그죠? 소리를 보아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게 하면은 다 들어 주시고 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피를 느껴 보셨고, 느껴 보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보신, 못느렇 보신 분들은 아, 내가 그만 기도를 안 했구나, 들었구나, 못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근데 자력은 내가 참선해 해서 내가 힘을 키워서 내가 득도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오른 오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불교는 따라보세요. 불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깨달음의 종교예요. 지혜의 종교니라. 예, 불교는 마음으로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쉽게 했지만은 불교는 마음 종교예요. 마음 종교. 제본명이 오심이잖아요. 깨달으자 마음 심자 부처라는 뜻이 뭔줄 아세요? 마음을 깨달은 일을 깨달은 마음을 부처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깨달으라 그런 부처가 된다. 예. 우리가 스님들이 법명 지어주시죠 여러분 다 법명이 있으시죠. 법명의 예. 최고의 뜻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이 마음 마음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힘든 마음, 짜증내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 그렇죠? 나눠서 말하면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는데 마,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을 써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마에 있어요? 옆구리에 있어요? 가스, 가, 예? 아, 보살님 가운데 있습니까? 예, 우리 보통 마음 가면 여기 있다 그러잖아. 그렇죠? 이건 심장이죠. 그렇죠? 마음이란 것은 정말 마음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마에 있다면 이마에 있는 거고 허리에 있다면 허리에 있는 거고 무릎에 있다면 무릎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란 것은 나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생각과 마음 이뭐 같다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생각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생각이고, 마음이란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통로, 통로이자 자,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은 이 마음이 어디냐? 예. 마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내가 가진 의지라 그랬죠, 그죠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는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불자의 목표라는 겁니다. 깨달아서 깨, 깨달은 사람이 나쁘게 깨달으면 나쁜 짓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만큼 복을 지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고 예? 부자, 저기, 그룹 회장을 하고. 예? 다 수상이 되는 거예요. 복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용장 위에 덕장, 덕장 위에 음? 복장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복을 복이라는 자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사해되고 노력해야 되고 예. 복 없는 사람들 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그 갚이를 얻으시라. 예. 내가 아 내가 나왜 돈이 없지? 하 아, 나는 가난하지? 나는 왜못 생겼지? 나는왜 힘들지? 그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스스로 힘든 것을 알면서 저같이 알면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예. 지금 내선방에 가시면은 마음 공부가 얼마나 좋아요. 왜 소려 와서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또대의를 위해서 올라와서 그만큼 또 소임을 어, 요새 그런 말 있죠. 시대가 원하니까 나, 내가 왔다 뭐 <laughs> 이러는데 예. 그렇게 해서 어,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력이란 자체도 바로 내 자신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깨닫는 내 마음을 참고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자력입니다. 불교는 타력과 자력이 다 있어요. 다른 종교는 거의 타력이죠 올리지저스 오직 하나님 인샬라 신의 뜻대로 나를 따르라 팔로미. 근데 불교는 살불살조 불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살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방편이지. 내가 공부 내가 깨치고 공부하고 깨치는 것은 바로 누구다 나라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시면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수행할 때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돼가니까 문사수라 그래요 문사수 많이 듣고 스님들 본문, 저도 법문을 제일 못하지만은 많이 듣고 그다음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유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생각보다 사유, 바로 사유가 선정이고선 명상입니다. 법문을 많이 들었으면은 한잔 가지고, 이 방석 좋잖아요.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하루에 종문장 선생님도 지금 하루에 108배 하시잖아요. 108배 하시고, 잠수도 어,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불교는 하루에 108배 한번 하고, 잠수3 0만 하면은 절대 불자들 안 아픕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다이어트 따로 없어요. 밥 적게 먹고 예, 108배 하루에, 하, 하루에 한 번씩 하시고 더 많이 하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참선을 하시면은 30분 정도 하시면 절대 몸안 아파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고 많이 닦아라. 그 다음에 닦는다는 자체는 실천 수행이라는 거죠. 불교는 실천 수행입니다. 예, 말로만 기로 자꾸 들으면 나중에 기부자가 돼요. 기부자. 예. 기부자가 좀 자, 잘못되면 기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예. 법문만 계속 들어가지고 기만 좀 이뻐지는 거예요. 기만 카카나이 된다는 거예요. 예. 죽으면 어떤 사람 그러대요. 기만 둥둥 떠가더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예. 자, 법문만 듣지 말고 직접 내가 1 0 8배를 해보고 참선 수행을 해서 내가 느껴보라는 겁니다. 예. 저도 느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당히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음, 이그 수행, 수행의 방법 중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기도 들어갈 때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회, 참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 쉽게 말해서 참회라는 게 이제 내 잘못은 내가 지은 전생과 현생의 지은 잘못을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죠. 이렇게 불교에서는 뭐 기독교는 회계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불교는 참회를 하고, 참여를 하도록 그 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그 옛날에 악행보다 더 잘하면은 그 업이 싸가라진다는 거죠. 여기 손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소독을 안 하고 여기다가 약을 바르면은 상처 잘 날까 안 날까요? 안 낫잖아 그죠. 그그 그 소독을 하는 과정이 바로 참회라는 겁니다. 참회를 하고 내가 원을 세우는 거예요. 아 나는 깨달아야 되겠다. 부처가 되야 되겠다. 성불해야 되겠다. 에 예, 나는 안 그러면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진, 자기 나름대로 정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꼭뭐 참선하고, 뭐 선명성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경하실 분 사경을 하고, 절하실 분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하실 분은 봉사를 하고, 또 이제 뭐 진호 스님처럼 마라톤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마라톤, 미국 횡단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시는 거죠. 하고 나가지고, 내 어느 정도 내가 얻었다. 이 어떠시면 회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뭐 어떤 사람들은 아, 참회를 하고 나가지고, 아, 발언을 하고 나가지고, 아, 아 음? 또 정진을 하고 나가지고, 아, 회향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참회, 발언, 정진, 회향이 한 몽통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순간에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쉽게 말해서 호주머니에 내가 만 원이 있다, 만 원이 있으면은 뭐삼 분의 일, 삼천 원이라도 보시를 할 수가 있는 마음이 바로 불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지혜로, 지혜자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음이고, 불자의 마음이고, 깨달은 자의 마음이에요. 부처님 또 6년 수행하시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수행을 하시면서 얻으시면은 그걸 남한테 돌려줄 수 있는, 회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어~ 이렇게 제가 여러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불자들은 이제 코로나 끝나더라도 수행 열심히 하고 또 항상 아침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날마다 새로운 새로운 시대라 생각하시고 또 새로운 어~ 불교 불교는 무궁무진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가능성이 있고 과학이 발전한 발전할수록 불교를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 시대에 우리 불교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시카고 볼즈의 감독이나 다이 고조나 이런 분들이 다 수행을 하는 분들이에요. 무슨 수행요? 불교 수행.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